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주부의 얼굴에 핀 검버섯을 유심히 검사해 보는데요. 과연 지금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색소 질환이 지금 믹스가 돼 있어요. 평상시에 햇빛 차단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부들의 고민인 검버섯,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검버섯은 그 노화가 돼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외선을 많이 쬐서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검버섯의 또 다른 문제는 피부암과 유사하게 생겨서 구별이 어렵다는 건데요. 방치해두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피부암. 과연 사람들은 검버섯과 피부암 구별할 수 있을까요? 2번이 검버섯 같으세요? 전 2번이 검버섯 같아요. 우리 사람들 보면 형태가 조금 그렇게 생긴 것 같아서요. 4번이나 6번? 독하게 생겼어요. 6번 아니면 4번 같은데 4번? 사람들 얼굴 보면 검버섯이 이렇게 좀 뭉쳐있는 듯한 느낌? 덩어리로? 대부분이 구별해내지 못했는데요. 검버섯과 피부암 구별법이 있을까요? 암 종류, 흑색종 이런 것들은 좀 비대칭적이고요. 그다음에 불규칙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색조도 굉장히 다양해요. 또 출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암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시술로 영구 제거가 불가능한 검버섯, 천연 재료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분 누굴까요? 천연팩 마니아 김한진 주부. 60대 나이에 접티 하나 없는 동안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동안이시네요. 비결은 바로바로. 양파와 시금치만 있으면 동안 피부 유지할 수 있어요. 아, 요거 가능할까요? 식재료로 팩을 만든다고요? 시금치 팩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금치를 빻아서 만든 즙에 달걀, 흰자와 올리브유, 꿀과 밀가루를 넣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주면 검버섯 잡는 천연팩이 완성됩니다. 밥을 잘 저어서 얼굴에 15분 얹어놓으면 동안 그렇죠. 자, 한번 발라볼까요? 성분이 순해서 피부에 바로 발라도 된다는데요. 시금치에 어떤 효능이 검버섯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시금치에는 비타민C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부 노화에도 좋고 미백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검버섯 완화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얼굴에 바르고 15분 뒤 깨끗하게 씻어내면 자, 반짝반짝 동안 피부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양파즙팩입니다. 일단 양파의 매운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2분에서 3분 정도 물에 담가주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간 양파에 10대 1의 비율로 식초를 넣으면 검버섯 지우개 양파즙팩 완성! 눈이 매울 것 같아요. 손을 이용해서 국소 부위에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다니 검버섯 시술 없이 천연 재료로 진보 동안 피부 만드세요.